나도 못 알아들어. 그래서 고생이 많다. 아, 다시 그 저 뭐야 지금 고할래. 사실 고할래 보다가 나도 이제 생각난 건데 진짜 한번 나도 지원해보고 싶다 생각 들 정도로 재밌고 부럽고 다 좋은데 그게 여기 없으니까 캐나다에 사는 여기 토론토에 사는 공존 사는 사람들 추려가지고 동료 훈련 한번 해볼까.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나랑 한 14명 정도 한 7대7 정도 할 수 있는 적당한 풋살 할 수 있는 한 팀 정도가 나오게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훈련하고 이제 토론토와 함께 축구를 하는 그 훈련을 들어가는 그 14명은 토론토 안에서 그래도 축구를 또 알아주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아마추어 선수 육성 시스템을 하나 해놓는 거지. 그럼 한인리그랑 여기를 뛰는 거랑 메리트가 뭔데? 나랑 뛰면 매주 영상이 나와. 매주 내 골차는 체계적인 훈련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거지. 14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예 멤버, 토론토 정예 멤버 축구단을 통해서 목표도 맞추고 나중에 가방이나 팀 아이템들 정말 이게 혹시나 채널이 잘 돼서 잘 굴러가면은 이거 다 무료로 해주는 거야 이거. 진짜로 완전 스폰서 진짜 나 해주겠어 돈 받는 거.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선수들이 진짜 어떤 훈련을 하나 진짜 어떤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지 그냥 벤치프레스 이러지 말고 벤치프레스 몇 개를 몇 세트로 몇 분 동안 얼마나 하는지 모르니까 밥을 어떻게 먹는지 한 명 한 명 신체적으로 근력을 기르는 강한 선수를 만드는 거야. 축구 동네에 보통 강한 축구 7대7을 매번 할 때마다 선수들 능력치가 나오니까 뭐 핀치 알리 73 쏘닐 누구 84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1월 선수 하는 거 기회 되면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가 이상한다 그렇게 합시다. 그래서 만약에 다 동의하면 내가 뭐 아니면 팀 트레이닝도 맞추고 이런 것도 내가 로고 봐서 이렇게 하려 하는데 대신 이런 거 할래 이런 거.